가을이다.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.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산악동 고래입니다. 어저께는 이 지역이 조금 비가 왔었거든요. 그래서 바이크를 타기는 좀 그랬는데 오늘은 날씨가 완전히 화창한 날씨는 아니더라도 비가 올 날씨는 아닙니다. 제가 가을이 되면 항상 이렇게 가는 곳이 있거든요. 부안에 위치하고 있는 내소사 전나무길을 항상 가는데요. 오늘은 그곳으로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. 오늘 이 피부에 이렇게 딱 와닿는 이 바람의 느낌이 굉장히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가을바람에 가까운 바람이 드네요. 가을 시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약간 느낌이 정말 아 이게 초가을 날씨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. 이게 아직은 9월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시원한 그런 날씨입니다. 이쪽 새만금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부안 초입으로 갈수록 약간 먹구름이 있네요. 보니까 이게 저런 먹구름이 갑자기 비가 막 떨어질 수 있는 먹구름이라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예보에는 안 온다고 했는데 워낙에 이게 저런 먹구름은 소나기 같은 게 갑자기 내릴 수 있어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격포에 가면 꼭 먹는 짬뽕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요. 지금 9시 43분이라 그 집이 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내소사 전나무길을 천천히 한번 걷고 좋은 공기 마시고 복귀하다가 딱 점심을 먹으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왜 오토바이를 맨날 혼자 타냐? 왜 맨날 오토바이를 혼자 타세요? 심심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또 반대로 굉장히 심심하지가 않아요. 이게 귀 속에서 제가 듣고 싶은 음악 딱 들으면서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심심하지는 않습니다. 그게 또 여럿이 타면 여럿이 타는 그 재미가 있고 또 혼자 타면 혼자 타는 나름의 재미가 있죠. 또 제가 혼자 타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저도 처음에 혼자 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타시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같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좀 라이딩 성향이 저랑 좀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뭔가 오토바이를 탈 때 막 뭔가를 계획하고 막 타야지 막 뭔가 막 준비를 한참 하고 막 이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타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타는 거예요.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뭔가를 준비하고 막 계획하고 막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늘 같은 때도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씻고 그냥 뭐 한 8시 정도에 집에서 바이크 끌고 나오고 근데 만약에 여럿이 타면 약속 시간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은 무슨 사정 때문에 또 몇 시까지 못 나오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장소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만나서 또 담소 나누다가 또 타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런 거 그게 때로는 즐거운데 그게 매번 그러는 거를 굉장히 저는 귀찮아요. 그 자체가.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그냥 휙 이렇게 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딱 먹고 그냥 쑥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여럿이 같이 타려면은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우리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헬멧 막 때려가면서 막 나 기름 떨어졌어 막 같이 세워주고 넣어주고 그런 게 재미는 있죠. 물론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재밌어라 하는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귀찮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냥 제가 자 이제 내소사 진입로에 왔습니다. 여기에서 쭉 그냥 들어가면 이제 내소사가 나오게 되죠. 내소사 절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천년고찰인데다가 또 그 내소사까지 진입하는 그 길, 그 전나무길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보통 차들은 저기 주차장에서 이제 파킹을 하셔야 됩니다.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.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지금 10시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쭉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. 어우 배고파.
이렇게 쭉 해서 이쪽에다가 네 파킹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파킹을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여기서 커피를 꼭 한 잔씩 먹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오토바이 받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있죠. 오토바이 받칠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항상 받칩니다. 그냥 제가 안전하고 좋잖아요. 여기다 받치면은 아무튼 또 내려서 여기 티켓 끊고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그래서 QR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. 저도 제가 티켓을 끊었으니까 이제 입장 여기가 이렇게 전나무가 쭉 이렇게 절 들어가는 데까지 내소사까지 쭉 펼쳐집니다. 어린 나무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도 있는데 굉장히 키가 커요. 원래 여기가 예전에 제가 이게 상사화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근데 어머니가 나리꽃이래요. 이게 상사화가 아니고 나리꽃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쁘다. 나비가 꿀따먹네.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이쁘죠. 너무 예뻐. 여기는 진짜 보배의 보배, 부안의 보배, 내소산. 네, 가는 길에 꽃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에 계곡물도 흐릅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키 큰 전나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걸을 수 있죠. 가게 장사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드세요. 참 예쁘죠? 이게 절 거의 앞에 쪽에 있는 길인데 이 길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, 내소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천왕문 앞에 왔습니다. 이 절의 초입입니다. 여기에 이제 사천왕들이 있는 곳이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고즈넉하고 이 또 상사는 이런 매력 있잖아요. 조용하고 이 나무 큰 거 봐요. 어마어마 이게 사람이 진짜 이거 한 10명 정도 있어야 돌아갑니다. 야, 어마어마하다. 이게 영상으로는 안 담길 것 같아요. 이게 여기 나온다. 수령은 1000년, 수고는 20m. 그러니까 수고란 건 높이 20m, 그 다음에 나무들리는 7.5m. 어마어마하다. 그죠? 와, 이 세월을 살았던 거야. 1000년을 이 자리에서. 누군가에는 다 소원들이네요, 보니까. 전에 왔습니다. 보통의 막 그 화려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내소사 이 대웅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무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. 굉장히 고풍스러운 모습입니다. 선생님, 이 대웅전이 원래 색깔이 안 칠해져 있던 거예요? 처음에는 3년 전에 칠했었어요. 아, 칠했었어요. 아, 지워진 거예요, 그러면. 시간이 지나서. 아. 금방도 저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절도 이런 페인트를 안 칠하면 계속 벗겨지나 봐요. 주기적으로 칠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
내버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안쪽에는 원래 촬영을 하면 안 돼서 제가 안 찍었는데 안쪽에는 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. 하드는 하나 먹을까? 와, 솥 크다. 진짜 솥 크다. 이게 영상으로는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 손은 이게 1개, 2개, 3개, 4개, 4개가 넘네. 나 하나 먹어야겠다. 여름에는 더위 사냥, 더울 때는 더위 사냥만한 게 없어. 나무 속이 다 썩었어요. 근데 이게 살은 거야, 나무가. 이거 봐요. 이 진짜 이 생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, 이거 봐. 나무 속에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, 이게, 이 나무가. 와. 전국에 있는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 라이딩 하기 기원해서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기원 드리고 이제 가볼까 합니다. 자, 이제 군산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말한 그 중국집에서. 자, 한번 안전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아이고, 배고파. 11시 36분. 아, 배고파 죽었네. 아이고. 아,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이제 잘 먹고 나왔습니다. 바로 이제 새만금으로 해서 군산으로 복귀하겠습니다. 아까 그 해안도로는 역순으로 한번 다시 가면서 새만금으로 타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이제 물이 많이 돌았네요, 해안도로에. 자, 가게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, 오늘도 여전히 중국집은 붐비고. 자,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이제 가을철이니까 점점 이제 라이딩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.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가을 라이딩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